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7쪽입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주기로 작정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2절에 아니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심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씨,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개발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나 내 기분이나 그냥 콕 집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을 편집해 나갈 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 나를 복음 회복하고 또 후대 살릴 제자로 부르셨구나라는 나의 정체성과 또 시대의 정체성을 설계하게 되고요. 결국 나와 시대의 정체성을 통해서 나의 전도를 디자인해 나가게 됩니다. 이 시간은 24 시스템에 이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라는 제목으로 핵심에서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 시스템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개발하는 말씀 흐름, 그리고 24 시스템이란 천명, 소명, 사명을 기도로 찾아내고 누리는 그 기도 흐름, 또 24 시스템이란 하나님의 시간표 25라는 그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시스템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질문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라고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라고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는 어느 날 훅 하고 내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내가 먼저 24 시스템이라는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절대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요즘 말씀 흐름 속에서 정의를 하라면 신앙생활이란 24, 25 영혼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4 복음만 누리고요, 24 기도 응답이 아니라 25 기도 누림이고요, 그리고 복음의 흔적을 복음의 흔적으로 오게 되는 그 영혼의 응답,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24 복음 누림, 25 기도 누림, 그리고 영혼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4, 25 영혼을 누릴 때 반드시 오는 응답이요, 3초월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가정과 후대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237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크고 은밀한 그 일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정과 후대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237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 은밀한 일, 보좌의 능력을 지금부터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그릇, 그리고 숨은 그릇, 그리고 실제 그릇이라는 이 세 가지 그릇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영적인 그릇입니다. 얼마 전에 강모 씨라는 50대 남자가 여자 두 명을 살해하고 또 그 시신을 끔찍하게도 자기 차 뒷좌석에 싣고 본인이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서 자수를 한 사건이 있었죠. 수사 내용 중에 그 강모 씨가 평소에 목사님과 이렇게 뭐 사역도 했는 같더라고요. 사역을 받았는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교도소 수감 중에 적은 일기장을 공개하였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뭐 이런 문구를 공개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더 못 죽여서 억울하다. 이런 말까지 했었죠.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랬다가 사람은 더 못 죽여서 한스럽다고 했다가 도대체 어떤 뇌구조를 가졌을까라고 말을 하던데요. 사실 뇌구조의 문제가 아니죠.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어느 순간부터 군대에서 집합을 하게 되면 왜 군대에서 기합 빠지지 말라고 군기 잡으려고 한 번씩 이렇게 집합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하사관 때 어느 순간부터 선임들이 저를 열애시키더라고요. 집합을 할 때 저는 제외시키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또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든다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종교계의 요셉이었거든요. 뭔가 있었거든요. 뭔가 있었고 잘못 건들면 화 입을 것 같은 그런 나쁜 기운으로 어느 순간부터는요 저를 열애시키더라고요. 저 무당집 아들도 아닌데 괜히 무서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군함을 타고 해상훈련을 나가면 저 바다에 나가서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씩 항해를 하거든요. 할 일이 없잖아요. 배에서 훈련이 끝나고 나면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유아 시절 때 엄마 등에 엎여 있을 때부터 얼마 전까지도 봤던 그 귀신 이야기를 이렇게 사실대로 이렇게 스릴 있게 해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듣다가 이것이 부대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백도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선배들은 내 좀 잘 봐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저는 나라를 지키는 당시 군인이었지만요. 영예 생활을 하면서 자취방에서 이제 혼자 생활을 하면서 단 하루도 좀 부끄럽지만 단 하루도 정말 불끄고는 못 잤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본 게 있고 또 실제로 느낌으로 온 것들이 있으니까 혼자 이렇게 불을 끄고 못 자겠더라고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왜 밤에 불을 못 끄고 자냐. 뭐 내구조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였고요. 당시 영적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그릇이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불신자가 본 그 그릇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말씀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릇입니다. 두 번째, 숨은 그릇을 갖춰야 합니다. 숨은 그릇이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이 총리에 있을 때 형들이 형들 앞에서 한 말이 있죠.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요셉의 고백을 보면 요셉은요 완전히 자기라고 하는 자아는 전혀 없었거든요. 요셉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내 주장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물질적인 재산을 요구한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세상적인 스펙을 요구한 게 아니라 바로 영적 재산을 간구하였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정과 후대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237 현장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 그 보좌의 능력이 지금부터 누리기 위해서 세 번째 그릇, 실제 그릇입니다. 세 번째 실제 그릇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혹이나 내게 환란과 어려움과 또 위기가 있으십니까? 실제 그릇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혹이나 내게 있는 문제가 예전에는 문제로 안 보였는데 지금 문제로 보여지십니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으라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의 비밀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절대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말씀 흐름 속에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24, 25, 영원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영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때문에 미래를 놓칩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임시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임시 것 쳐다보다가 영원한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4 시스템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자체에 갈급하시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세 가지 그릇을 실천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 누리는 하나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과 함께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또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 알루티스를 놓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테크노폴리스 하나지구회당과 고령 하나교회, 두루학교회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또 남은 사역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교회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현장 전도 목회에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 제자 영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삼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특별히 영적 서밋의 응답을 통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역사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각 선교 현장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237 나라 살릴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각 나라마다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다민족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도록, 후대 가운데 차세대 선교사와 목회자가 일어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영육 가운데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사건과 모든 것들이 정인의 시간표로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개인과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